선후배들 단톡방에 이런 톡을 보냈대요. 퇴근 후 대방어에 한 잔 어때? 아, 근데 한 잔 했어요? 아니 그때 이상하게 확인들을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동시 확인해서 봤더니 다들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혼맥했어요. 혼맥했어요. 아니 뽕뽕이가 선배랑 한잔하자 그러자고 하지 그랬어요. 아유, 진짜 바빴던 거지? 선배랑 술자리 좀 불편해요? 아니요, 안 불편하죠. 지금 안 불편해요, 선배님. 잠깐, 근데 뿡뿡이가 뿡뿡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뚝딱이가 라떼 뚝딱이다, 꼰대 뚝딱이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인도 인정해요? 아이, 무슨 꼰대야, 어? 아니 그 이웃대 때 짜잔이한테 몇 대더라 이런 거 물어봤던 거 나 여기서 말하자 진짜. 어?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그 짜잔이가 여러 명 있었거든. 어 그리고 뭐 펭수는 어? 잠깐만 얘기 알았어요. 펭수 얘기나 니쯤에서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어 알겠어요. 뚝딱이가 정말 라떼 선배인지 아니면 잘못된 소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컷 주시지요. 엄마! 나 스타 됐다요! 야 근데 펭수야 너는 장난꾸러기 캐릭터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좀 들어봐봐. 어? 장난꾸러기란 말이야. 아 선배님 저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저는 저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배님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잔소리라니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너의 그 방귀 냄새 때문에 세계 진출이 무산됐다 이거잖아. 아, 네. 내가 너 전에 얘기 안 했냐? 아, 너 이 캐릭터 잘못 잡았다고 말이야. 이제 이 방귀가 세계적으로 통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나 때는 말이야. 아,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너 어디 가? 아니에요. 고민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에이, 현장 컷 딱 들으니까 어때요,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꼰대 뚝딱. 스멜 짙은 냄새가 나는데요. 뿡뿡 씨 생각은 어때요? 딱 좋은데요. 딱 좋다고요? 안 그래요 선배님. 딱 좋아요. 딱 좋아. 아, 솔직하게 말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뭐 협박한 것 같잖아.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아이. 뚝딱 선배가 솔직히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투머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잖아.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다잖아 할 때 그 꼰대 톤 있지 않나요? 아니다잖아. 야 지금 뚝딱이 혹시 하나 하신 거야? 아니라잖아요. 자 근데 뚝딱씨 입장도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 게 사실 펭수가 데뷔 1년 차예요. 지금 쭉쭉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는 후배들 보면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부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선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기특해요.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데뷔 26년 차잖아요. 중견 캐릭터로서의 솔직한 심경 고백을 이번 기회에 제가 음악을 한번 깔아드릴 테니까 그냥 낱낱이 한번 밝혀주시죠. 자, 음악 드립니다. 얘기야, 어? 선배가 되면은 후배들이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해. 왜냐면은 괜히 친해지려고 말 걸었다가 뭐 꼰대니 뭐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좀 그래. 나도 이 후배였을 때는 잘 몰랐어. 막 불평불만 많았다고. 근데 막상 선배가 돼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리고 얘들아 그 회식해서 저기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같이 해가지고 단합하면 얼마나 좋아. 나 그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당최. 아, 넌 진짜? 알겠니? 그러면 우리 뚝딱이 신경 고백을 들어봤는데 우리 뽕뽕씨가 후배를 대표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황금 막내 펭수야.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저 그리고 뚝딱 선배님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뒤따라 갈게요. 아, 그래. 아, 내가 이래서 뽕뽕이를 예뻐한다니까. 성범. 아, 진짜. 아유, 나만. 아이고 예뻐요. 금보라님이 사회생활 맞네 뽕뽕이 크크크 하셨고요. 구대영님은 우리 똑딱이 불쌍하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유유유. 그게 아니구나 너는.